월남에서 대한뉴스 지순득 특파원의 보도. 맹호 부대가 귀논에 상륙한 이후 교실 부족으로 애태우는 인근 마을의 국민학교 별관을 신축해 주어서 한월 친선의 유대를 굳게 했습니다. 5월 13일 빙빙성 북탄 국민학교에서는 최명신 사령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는데 최 사령관은 학교장에게 학교 간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 사령관은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증정해서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파월 장병들은 여가를 이용해서 씨름 대회를 갖는 등 더위에 시달린 심신의 피로를 마음껏 풀었습니다. 검게 그을은 믿음직한 장병들의 팔다리에는 용맹과 힘이 솟구쳐 무적 국군으로서의 기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맹호 공병대대에서는 지난번 비호 6호 작전에서 제1연대가 점령한 보고의 지역에 보급 추진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80m 폭의 강 위에 드럼통과 철판으로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공병대대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귀논 시내의 꽹대 고등학교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중대 제3소대에 근무하는 박정명 하사는 지난번 박정희 대통령에게 외로운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호소한 바 이에 대한 답장을 받고 안도의 기쁨과 함께 근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하사의 어머니 장철의 여사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편지는 자주 꼬박꼬박 옵니다. 봉급도 매달 40불씩 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들의 생명과 같은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꼬박꼬박 저금해두고 있습니다. 5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은 파월 109부대 장병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물과 기념품을 교환, 자매 간의 정을 두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계속 위문품과 고국 소식을 전해서 백구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대 학생 150명은 파월 장병을 위한 헌혈운동에 자진해서 팔을 걷고 앞장섰습니다. 이날 1인당 380cc씩 차혈된 사랑의 피는 적십자 혈액은행에 의해서 즉각 파월 장병에게 보내졌는데 학생들의 따뜻한 정성은 베트콩의 흉탄으로부터 내 형제를 구해내고야 말 것입니다.